얘들아 안녕. 3년 동안 엄청 고생했고 그리고 너네랑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았고 졸업 축하해. 사랑해. 3학년 5반 예쁜이 여진 5반 공민혁입니다. 야! 일단 우리 3학년 선생님분들 너무너무 1년 동안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담임 선생님 김동규 선생님 1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렸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 애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일단 1년 동안 모두 수고 많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하고 후에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빛내주기를 바랍니다. 야! 이동훈 파이팅!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동고 3학년 친구들 잘 지내! 동창회 때 만나! 그리고 어진아 저 어진이랑 사귀어요. 아 진짜? 아 저는 야자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시험이 끝나. 저는 야자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지만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선생님 몰래 게임하고 축구도 봤었고 재밌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야자 시간이 제일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1년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생겼고 저희 입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선생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수고했던 우리 3학년 6반 친구들 고생 많았고 앞으로 대학 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3학년 6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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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기억에 남았던 나 할게. 그래. 니 뭐 할 건데? 야자 시간에 손석이랑 PC방 하는 거. 무슨 질문 하는 거? 나 버스 까? 버스 까고. 지저분해? 치울까? 넥타이도 좀 바짝 벌릴까? 어? 니는 부실자야, 니. 저는. 맨날 첫날 놀러만 다니고 술만 마시고 그러는데도 막 믿고 놀 땐 놀고 할 땐 하자 이런 식으로 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대학 가서는 이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약 20년 가까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잘하는 거 없이 자라왔지만
본받을 점도 많았고 배울 점도 많았으니까 앞으로 제가 20대 새 출발할 때 어머니 아버지께 배운 걸 본보기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요 빨리. 안녕하십니까. 3학년 8반 실장 성나연입니다. 얘들아, 3년 동안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선생님들도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힘든 길 택했는데 항상 믿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반애들 졸업 축하해. 안녕하세요. 3학년 9반 실장 이미지입니다.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 한미정 선생님, 저 실장 되고 나서 화 한 번도 안 내시고 항상 배려해 주시고 제가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3학년 다들 졸업 축하해.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덕분에 즐거웠고 고맙고 수고했어. 앞으로 대학생활 잘하고 그러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정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뒤풀이 때 보자. 안 왔어. 안녕하십니까. 이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동고등학교 학생회장 전영규, 저는 부회장 엄지민, 저는 2학년 부회장 미동원이라고 합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동고등학교 친구들, 저희 세 명이 학생회 만든 1년 동안 큰 사고 없이 학교생활 잘 지내줘서 고맙고, 하나 뛰어난 거 없는 학생회지만 그래도 뭐 행사 같은 데도 참여 잘해주고 모두 잘 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모두 졸업해서도 좋은 데 취직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큰 돈 만지면서 동창회에서 웃는 얼굴로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 졸업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자기 할 일 개척 잘하면서 좋은 곳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의 손에서 나온 투표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저의 간절한 마음이 같이 결합해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의 성에 차지 못해서 조금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한 발 더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더 빛나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성하고 또 다시 합시다. 아! 잘 가고 있었는데. 그래, 우리만 대해서 그랬는데 잘했는데. 포항 이동고 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년간의 긴 인고의 시간을 꿋꿋이 견뎌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겠지만 이때까지의 경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삶의 자산으로 삼아서 새롭게 변화해올 앞으로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을 길러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꽃길만 걸어가길 바랍니다. 포항 이동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화이팅!